자, 우리 오늘 수은 선수, 심리학 선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일단 워터 페스티벌 함께 했는데 또 오늘 승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야구장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잘한 건 없지만 분들이 잘해줘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오늘 초반부터 열심히 그리고 좋은 픽싱을 보여줬는데 오늘 키움을 상대로 전략을 세우고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. 오늘 박세호 선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는지. 아까 전력 분석을 했을 때 왼쪽 위기 투구를 많이 해야 체인지업이 많이 뽑을 수 있다 해가지고 커터나 이런 걸 왼쪽 많이 한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자, 이제, 솔직히 계속해서 우리 이제 페넌트 레이스 이어지고 있는데,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좀 본인 스스로 중점을 두고 또 연습도 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, 힘이 좀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, 좀 잘 안 되고 있는데, 네. 최대한 그걸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, 제구 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그리고 우리 창원 엠팔 개장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 워터 페스티벌 했는데 우리 선수들 더그아웃에서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흥미로웠고요. 저도 재밌어 보였고 저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심리원 선수 좋은 경험이라고 말해줬습니다. 아, 끝으로 내일도 이제 워터 페스티벌 한 번 더 하루 더 남았거든요. 일단 첫날 우리 승리로 그래도 짜릿한 뭐 역전승으로 승리를 했는데 내일도 많이 오시라고 우리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내일 재밌는 야구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심민현 선수였고요. 내일 와서 사진.